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랜미인입니다. 아우 날 너무 좋아요. 저희가 좀 다른 코너를 준비해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하면은 BMW와 벤츠가 있죠. 이 두 가지 차를 같은 세그먼트를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그 첫 번째는 벤츠에서는 A클래스, 그 다음에 BMW에서는 1시리즈를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래도 브랜드 하나씩은 맡아야 되겠잖아요, 그쵸? 벤츠 빠돌이 하면은 이제 저 그 캐릭터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별로 뭐 믿음은 안 가지만 BM 빠순이랍니다. 우리 이 팀장이 맡아서 할 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랩미인의 이지혜 팀장입니다. 제가 가끔 또 리뷰를 이렇게 찍어서 한 번씩 종종 찾아뵀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리뷰를 좀 찍다 보니까 벤츠보다는 또 BMW를 찍을 때 굉장히 찐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차종들 벤츠랑 같이 재미있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답니다. 한번 봅시다. 야, 벤츠가 먼저냐 BM이 먼저냐 하면은 그래도 BMW 먼저 하겠습니다. 자, 벤츠 먼저 설명을 해둘 건데, 네. A클래스. A클래스 하면은 세단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이 차를 탈 수 없는, 타면 안 되는 태생이 뭐야? 해치백. 태생이 해치백이란 말이야. 하도 세단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만든 게 얼마 안 된 세단이다. 느낌 얼마나 있어. 쉐입 봐봐. 맞아. 미쳤단 말이야. 이 차 직렬 4기통. 이게 190마력. 190마력이면은 그냥 이 정도 크기는 무난하게 펀드라이빙 가능한 크기다. 그리고 이번에 24마일부터가 페리가 됐어.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벤츠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헤드램프의 DRL 부분이나 라디에이터 그릴, 여기에 벤츠가 수놓아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번 식으로 바뀌었다. 세단이랑 다른 게 있어. 이게 보면은 앞코가 약간 상어, 잘 달리게 생긴 새끈빠끈한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어때? 이쁘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얘 미션이 혹시 뭔지 아세요? 미션? 네. DCT야. DCT.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 나 이거 미치겠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DCT랑 또 우리 120은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흐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4,710만 원이 기본가인데, 근데 이제 옵션이 이렇게 빠진 것들이 있어. 선루프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뭐 공기청정도 들어가고, 서라운드 뷰 아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DA1, DA2라고 해서 가격이 나뉜단 말이야. 네. 팔아봤어요? A요? 네, 팔아봤습니다. 옵션 설명할 수 있어요? 세단 팔아봤습니다. 아, 그래? 네. 짜친단 말이야. 할인 최대 19%. 19%? 하면은 900만 원까지. 그리고 저금리 하면은 700만 원. 그리고 옵션이 없는 걸 난 선택하겠다. 그러면 4,710만 원짜리 그냥 그대로 이용 하셔도 충분히 컴팩트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충분한 거 맞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파워돔이 들어갔어요. 이번 24마일부터는 조금 더 그래도 컴팩트카에서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M성을 가졌다. 오케이. 자, 너 해봐 이제. 가자. 자, 120i 오늘 준비한 모델은 M팩인데요. 최근에 출고를 받으신 지인 차를 오늘 빌려왔는데, 앞에 그릴이 원래는 크롬이에요. 블랙 색상에 맞춰서 오늘 이렇게 블랙으로 좀 그릴이 바뀌어 있어요. 양카네, 양카. 튜닝카. 양카 아니죠. 아, 튜닝이라니. 크롬 죽이기. 이 차는 지금 5,09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요달 기준으로는 할인이 조금 줄었긴 했으나 전달에는 또 1,100만 원까지 할인을 했었다 보니까 또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2.0 가솔린 4기통 터보 엔진 들어갔고, 제가 아까 A클래스에 미션이 뭐가 들어갔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기는 DCT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8단 IC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뭐냐, 보통 우리가 시내 주행 이렇게 하시게 되면 DCT 미션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럼 뭐야, 차량 유지면에서 굉장히 나중에 미션이 마탱이가 갈 수 있다. 이거 인터넷 외웠네 그냥. 아니 진짜로 DCT 미션을 그렇게 설명은 안 되지. 갔다 섰다 많이 하는 우리 서울 시내 주행 특성상 가솔린 4기통에는 IC 미션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반박하시려면 댓글 남겨주세요. 유지 되는 거 아니냐? 유지면에서 훨씬 좋고요. 아까 몇 마력? 190마력 똑같아, 임마. 192마력. 야, 192마력. 마일드 하이브리드 48마력 들어가 있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있나요, 여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없습니다. 일단 BMW 달리는 느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약간 노면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차가 작기 때문에 이 엔진 같은 경우도 3시리즈 그리고 5시리즈랑 같은 엔진을 또 쓰고 있어요. 또 말이 되나요? 이거 120i인데 3이랑 5랑 동일 엔진을 쓰고 있고, 차가 낮아지면서 차체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달리는 힘이 아주 좋고 주행 성능 이런 거는 깔 게 없습니다. 솔직히 A클래스 실내 빼고 무조건 압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야, 근데 48부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없는 거 좀 소름이긴 하다, 요즘 차 중에.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보면요. 네. 그릴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졌어요. 좀 넓어지고 LED 헤드램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에어커튼이 실제로 공기 구멍이 진짜 나 있어요. 이쪽 안으로 보시면 공기 구멍이 실제로 나 있고 엠팩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강렬하고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라면 얘가 약간 싸나운 느낌이 좀 있고 저건 솔직히 저는 공주님들이 선택하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뭘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BMW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공주님 차 아닙니까 이거? 근데 뭐 요거는 진짜 아빠들이 세컨카 평카로도 엄청 많이 타시고 뭐 연령대가 없어요. 여성분들 그리고 와이프 선물로 국룰 그리고 첫 차 수입차로 국룰. 생산은 어디서 하죠 이거? 독일에서 하지 않을까요? 독일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단차가 세지 이거? 아니 단차 뭐야? 야 여기 손가락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는데? 아, 안 들어가는데? 야 손가락 들어가는데 진짜로 여기? 찍어주세요. 손가락 들어가는데? 손가락. 야 권 PD, 너 새 차를 안 해왔어? 나 지라고 지금 조지라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한 거야? 표범 에디션이야 뭐야 이거? 아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해. 일단 옆라인 보였을 때 가장 우선시 보이는 건 아무래도 단차. 아주 깨끗한 단차. 독일 생산은 이래야 돼. 약간 미국 생산과 달라야지. Made in 독일. 예야. Made in America fucking. 이거는 괜찮아. 독일 생산이잖아. 단차가 아주 잘 돼 있다. 고르게 잘 돼 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내 눈에 봐도 휠은 좀 짜쳐. 휠 왜 이렇게 짜치게 놨을까 이거? 말해 뭐해. 지금 대표 설명 중이잖아. 아 우리가 17인치야. 근데 이 크기는 17인치가 더 어울릴 수도 있어. 아 거짓말. 그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바뀐다. 이제 스포티한 걸 좋아한다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가 좀 평면도 이렇게 좀 되어 있고 18인치를 들어가면 좋겠지. 근데 럭셔리를 희망하는 우리 벤츠 오너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휠 생긴 건 짜친 건 맞다. 그건 인정.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것도 좀 어떻게 좀 고쳐주면 어떨까. 아무래도 원가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요즘에 나오는 식으로 좀 싹 감춰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는 뭐 A클래스는 항상 이렇게 두 줄로 쭉 아주 평탄하게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휠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차는 2730mm야 이 차 2700이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 거의 뭐 모닝 거의 모닝 탄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아 이게 소형 해치구나 탔을 때 아 왜 벤츠구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 휠 베이스가 2730이다. 그리고 전고도 높아요. 1445야. 1400 안 돼. 머리가 뒷공간에 탁 차이가 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럭셔리로 갈 수 있는 발을 디딜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거기서 온다. 까지. 자, 이 차 이제 측면 볼 건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320, 전폭이 1800이고요. 얘는 지금 측면에 보면 A클래스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지만 약간 짜치는 부분이 있지만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디자인도 A클래스에 비해서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역시 또 M팩 하면 여기 M 엣지 아시죠? 여기 네, M팩인데 왜 M 캘리퍼가 없죠? 아무래도 1시리즈라서 그런 거 아닌지. 네,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차 자체는 정말 주행감이 좋고 정말 잘 나가는 차. 차가 이렇게 구름 타듯이 막 그렇게 아무 느낌 없이 막 이렇게 가면 재밌나요? 그 정도의 급 아니야? 아, 그 정도의 급은 아닌데 BMW의 재미는 약간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측면 디자인도 보면 약간은 A클래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스포티하게 감을 더 많이 준. 손잡이도 여기는 블랙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약간 크롬 같은 거 아까 그 튀어나와 있던데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비싼 차로 비하면 약간 그랜저랑 좀 가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재미 찾아서 요거를 탈 것이냐 그랜저를 묵직하게 이렇게 운행을 할 것이냐 그런 분들 제가 봤는데 철딱선이 없이 이거 샀다고 욕먹는 분 봤어요. 근데 그만큼 뭐냐 이건 운전한 만족도가 정말 큰 차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랜저 사는 사람이 이걸 산다고? 뭐 애기가 있고 아니면 뭐 업무를 해야 되고 하면 그랜저 사겠지. 근데 나는 아 막 끌어오르는 뭐가 있어 막 타겟팅이 틀렸어. 아 그럴 수 있어 진짜로. 진짜 보여드려요? 보여드려 카페? 한마디만 하자.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A냐 뭐 1이냐 솔직히 네. 비슷한데 이런 차들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아반떼를 살려다가 할인한다고 하니까 약간 영끌해가지고 사는. 아니야 쫓겨나는 거야 집에서. 미혼 남성 재미를 찾는 미혼 남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자 후면을 보는데 여전히 내 눈에는 네가 새 차를 안 해온 거 약간 빡쳐. 변명해봐 권PD. 후면도 보면은 바뀌었지. 램프도 바뀌고 아무래도 페이스 리프트가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다듬는 수준 정도로 들어갔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이제 이걸 치는데 1시리즈는 안 쳐져. 왜? 카메라가 여기 덜렁덜렁 있으니까. 카메라가 왜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더러워지면 카메라 안 보이고 뿌옇고 항상 언제나 벤츠는 히든 카메라를 사용한다. 그런 것들이 럭셔리로 가는 길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자동문인데 왜? 아, 아닌 거 같은데? 왜? 아닌데? 자동문인 것처럼 뭐 보이는데? 보면은 350리터, 350리터인데 트렁크는 내가 알기로는 1실에 더 커. 여기 380이고 이게 350으로 알고 있는데 도끼인 개끼인. 어차피 여기다가 뭐 대단한 걸 실을 수는 없어. 인정? 아, 솔직히 대단한 거 실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거 유모차 실릴까? 아, 이거 폴딩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신생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디럭스 같은 거는 안 되죠. 신생아는 아빠 차 타야지. 그리고 밑에 아니 타이어 빵꾸 나면 차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해. 어쨌든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자, 버튼 누를게. 자, 후면으로 왔어요. 여기는 전동 트렁크가 당연히 탑재가 돼 있고요. 얘는 킥모션도 돼요. 아시죠? 장바구니 들고. 킥모션.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하게 이렇게 쭉 빠지면서 디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좀 울퉁불퉁 빵실빵실하면서 좀 디테일이 예쁜 차라고 볼 수가 있고, A클래스는 살짝 좀 심심한 느낌이 있죠. 디테일이 너무 둥글어서.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좀 꽉꽉 채워진. 야, 근데 머플러 잠깐만, 머플러 되게 감성 없다. 이게 감성이에요. 어차피 그럼? 똑같은 덤인데 날거사 감성. 그리고 뭐 스포츠카야 이런 거 왜 달아놨어? 잠시만요, 트렁크 볼게요. 자, 전동 트렁크 끙차 안 해도 되고, 일단은 트렁크는 짐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실리는데요. 폴딩을 하면 최대 1200리터까지 엄청나죠? 여기 안에 보여주시면 여기는 있어요. 숨은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세차 용품이라든지 뭐 돗자리 같은 거 밑에다가 놓으셔도 될 것 같고, 한번 트렁크 닫아보겠습니다. 있으면 뭐해? 닫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저거 없는 건 좀 짜치긴 하다. 네, 요거는 인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미치겠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클래스랑 1시리즈를 봤는데, 도끼는 개끼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디자인 차이고, 할인 누가 더 많이 하냐, 이거에 따라서 판매량이 갈리는 차다라고 보면 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1700대인가 팔렸어요. 작년 600대인가 700대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할인을 이빠이 때려뒀다, 이빠이 해가지고 때렸던 그런 차다 보니까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할인 줄고 이게 할인 늘어나니까 점점 A클래스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정 PD, 여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쁘다? 외관만 놓고 봤을 때. 이쁜 건 벤츠가 더 이쁘죠. 어차피 여자가 탈 차인데. 왜 어차피 남자들 여자가 잘 안 타 이 차. 못 타. 이거 여기 네이버 카페 링크 하나 걸어주세요. 남자들 진짜 들어와, 깜짝 놀라겠네. 들어와. 나도 타봤어 이거. 야, 권 PD, 넌 어때? 난 1시리즈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쭉쭉쭉쭉 빼기. 앞으로 난 정 PD다. 야, 내부 보러 가자. 자, 지금 실내 들어와 봤는데요. 상대가 A클래스라 뭐 실내 하면 또 벤츠다 보니까 벤츠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인정해버렸네.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솔직히 이따가 보시겠지만 실내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구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옵션이 정말 많다. 뭐가 있냐?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 있나요? 이때니까. 오늘 가져온 차에 있나요? 야, 벤츠 전화해봐. 이 차가 전륜 으로 이제 바뀌면서 좀 아쉬워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신데, 변하면서 뒷자리가 굉장히 많이 이열이 많이 개선이 돼서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패밀리카로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솔직히 우리 일반인들이 탔을 때 그런 거를 크게 체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아쉬움은 이런 옵션으로 좀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송풍구 디자인들도 굉장히 SUV 디자인, 거기에 거의 요새 송풍구가 감춰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스티어링 휠, 이 휠이 굉장히 두툼해요. 이게 X5-6에 들어가는 동일한 휠, 가격 대비 좋은 소재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가죽 시트랑 직물 시트랑 좀 혼합한 그런 시트인데요. 이렇게 블루 포인트가 짜쳐. 아니, 세련됐어. 이런 근데 것도 전세대에 비해서 많이 바뀌긴 했어. 네, 전세대 진짜 구대기거든, 진짜. 근데 이번 1시리즈는 확실히 할인도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살만하다. 맞아요. 근데 여전히 좁아. 이 상태로 뒤로 가잖아? 못 타. 애도 못 타. 그래, 아직 얘기 안 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HUD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했어. 여기에 또 벤츠에 없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후진 보조 장치죠. 그냥 운전해서 가. 이거 뭐 이거 아니야. 왠지 알아. 또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 좀 큰 차를 타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사실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꼬불꼬불 후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 옵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괜찮잖아. 반말이고. 반말은 지금 이 새끼. 이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자, 2열 지금 타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 야, 근데 이게 약간 조작방송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까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다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리얼.
대표님 지금 어떻게 앉았냐면 이렇게 앉았어. 야 머리가 이렇게. 아무튼 2열의 그 공간감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기 이렇게 태우고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엄마들 그 세컨 카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애들 폐쇄 공포증 오겠다 이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파노라마 썬루프 덕에 제 체형 기준으로 여성분들은 그렇게 불편함 없이 충분히 타실 수 있고 솔직히 180 이상 남성이 뒤에 타야 된다 그러면 이 차 사지 말아야죠. 아까 남자가 산다고 했고. 아니 남자가 혼자 재미로 펑카 뭐 펀드라이밍 할 거면 사시고 180 남자를 뭐 뒤에 왜 태우고 다녀? 어디 남자가 180이 뒷자리에 뭐 그렇게 탈 일이 많다 하시면은 소렌토 사셔야죠. 그렇습니다. 안 돼. 마감 잘했어. 이런 네. 부분들 원래 차는 디테일이거든. 작을수록 디테일이야. 나 더 이상 볼 게 없어. 가자. 자 나는 조작 방송을 하지 않아. 보통 딱 했을 때 팔이 여기까지 오는 딱 요 정도로 하는 게 이제 원래 정석이다. 이랬을 때 뒤로 가야지. 아까 넓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안타깝다. 난 너무 안타까웠어.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실내 봐봐. 실내 보면은 뭐 외부 솔직히 그래 저런 스포티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할 수 있어. 근데 실내를 딱 보는 순간 왜 사람들이 벤츠를 환장하느냐는 실내 디자인에 있다. 이런 마감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무늬들 이거 하이그로시로 촤 발라도 깔끔하게. 그리고 오늘 베이지 시트네. 그러네요. 이거 반칙이지 솔직히. 베이지 시트 좋아. 예쁘네요. 그리고 아까 썬루프 없다 했잖아. 이 차는 없어. 달 수 있어. DA1을 하면 280만이면 달 수 있다. 거기에 공기청정기 들어가지.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DA2는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MBUX 2세대가 네. 들어가. 그래서 헬로 벤츠. 안 나오죠? 안녕 벤츠.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 조작 어시스트. 누가 여기서 내비를 쳐? 집으로 가자 하면 집으로 탁 가는 거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 제가 많이 들은 거 같아요. 아니야. 그래요? 오류가 발생했어요. 솔직히 실내는 잘하네요. 지금 120i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이 확실히 있고요. 그런 것들. 이거는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저는 좀. 아니 달 수 있다니까 이 새끼야. 봐봐. 뒷공간 오면 딱 느낌 온다니까. 그러니까 소형차지만 그 몇 센치 안 되는 그 휠 베이스 때문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거는 남자가 타도 뒤에 남자가 탈 수 있어. 덩어리 두 개가 탈 수 있는 구조. 저거 덩어리 두 개 타면은 죽는 구조. 아니 위에 윗공간 확실히 이게 좀 잘 그래, 덮어가 된 거는 뭐, 인정합니다. 태생이 해치백이었던 애들은 역시 만들어도 잘 만든다. 그렇구나. 오케이? 근데 여기는 뒤에 그 승풍구가 없나요? 뚫어줄게. 뚫어줄게. 뚫어주신답니다. 공간성. 실내 디자인과 공간성은 탁월하다. 탁월하다. 같은 세그먼트여도 항상 벤츠가 어느 정도 더 넓다. 실제로 다 타보면은 항상 벤츠가 넓어. 진정한 패밀리카는 뭔가를 내가 뒷공간에서 보여준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차량 이렇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BMW 120i M팩 정말 그 BMW의 탄탄한 기본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벤츠 실내 너무 예뻐요. 저도 감탄했고 하지만 외관이나 편의 옵션 이 차를 좀 오래 운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0i를 선택하시면 정말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우리 공주님들은 저는 벤츠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나는 공주 아니고 나는 느낌 알아 하는 분들은 120i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에 들됐어. 지금 또 BM만 팔겠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야. 우리 공주님들도 공주들도 연락 주세요. 어디 대표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다 오세요. 똑같은 차입니다. 뭐가 돼요? 이 차나 저 차나. 근데 나는 BM이 좋아. 가요. 오세요 저한테. 벤츠가 좋아?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벤트라도 하나 PD 준비해서 제일 재밌는 댓글 선물 드려. 선물 주는 이벤트라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렛미인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3시리즈랑 아무래도 C클래스 비교해 봐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